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만 게, 네. 뭐 에이전트 관련이죠? 네, 에이전트에서 네. 이제 그 뭐 물론 CAA랑 WME, UTA, ICM, ICM 네. 그다음 패러다임. 예, 패러다임. 예.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의 말씀을 드렸죠. 패러다임도 2,500명 예, 뭐 그 정도의 규모라고. 예, 규모 예. 370명 정도의 이제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 그 대표적으로는 뭐 제임스 완 감독 컨저링 컨저링 시리즈 기타 등등 그리고 우리 작가님 유명하신 스티븐 킹 작가님도 여기 패러다임 네, 계시고요. 아. 마크 하몬하고 가수 에드 시란이라는 가수도 있죠. 그래서 에이전트들을 보시면 다 이제 가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감독도 있고 작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걸시라는 곳도 있습니다. 걸시라는 에이전트 에이전시도 걸, 있는데 걸이요? G-I-R-L? G-E-R-S-H 걸시 걸시라고 하거든요. 걸시도 네. 2,000명 정도의 걸시 예, 고객을 모시고 있고요. 175명이 일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75명이 에이전트고 이제 그 안에 이제 16명의 파트너들 그리고 LA하고 뉴욕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고 뭐 배우 대표적인 배우로는 이제 크리스틴 스튜어트 트와일라이트의 여주인공 그리고 아담 드라이버라는 배우와 그리고 J.K. 시먼스라는 배우 그 한국에서는 유명했던 게 드럼 영화 있었죠? 드럼 네. 선생님으로 나왔던 그분이 이제 J.K. 시먼스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포진해 있고 그리고 또 끝으로 APA라는 또 에이전시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거의 바로 이제 탑 3개의 에이전시 밑으로 있는 이 지금 3, 4개의 에이전시인 건데 APA라는 것도 3,400명의 이제 고객을 모시고 있고 325명이 일하고 있고요. 뭐 대표 클라이언트로는 이제 게리 올드만이라는 배우, 지나 로드리게스라는 배우, 그리고 옛날에 한국 분들과 뭐 인기가 많았던 웨슬리 스나이프스라는 네. 배우, 그리고 코미디언 케빈 하트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배우죠. 네, 이런 배우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네.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당 거의 한 50명, 많게는 100명. 50명 정도를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던 한국과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은 굉장히 이제 배우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매니지먼트. 네, 그리고 이제 그 맡은 매니저가 있고 또 그리고 또 로드 매니저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어서 이렇게 관리를 쭉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일단 클라이언트가 한 사람이 한 에이전트가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운전이나 스케줄 관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TV 그 텔레비전 스케줄 그때 이제 제작 과정 말씀드리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출퇴근하는 겁니다. 배우가 뭐 아침 7시부터 주로 이제 촬영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TV는 거의 12시간 촬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침 7시부터 하면은 이제 저녁 7시까지 촬영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우들은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운전해서 와서 차를 대놓고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대중들도 많이 아셨던 게 예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예. 그 다니엘 헤니 배우가 나왔던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를 보시면 거기에 그런 생활이 나오거든요. 그냥 다니엘이 직접 운전해서 스튜디오에 운전해서 가서 자기가 주차하고 그냥 촬영 자기 트레일러죠. 자기 트레일러에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 되면 이제 그 AD가 와서 그러니까 조연출이죠. 조연출이 와서 자, 저 뭐 메이크업 받을 시간입니다. 헤어 준비하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촬영 들어갈 때 이제 촬영 이제 촬영 들어갈 시간입니다. 알려 주면 들어가서 촬영하고 그리고 또 쉬는 시간은 자기 트레일러에 가서 쉬다가 이제 또 촬영하고 그래서 하루 일과가 그렇게 쭉 되기 때문에 그 따로 누군가가 스케줄을 계속해서 관리해주면서 변동되는 상황을 체크하면서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그게 이미 촬영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거는 프로덕션에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개인 어떤 비서적인 뭐 매니저적인 이런 분들이 있을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예. 역할은 그 프로덕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약까지만 하고 탁 그렇죠. 하고 빠지는 일단 이제 촬영이 들어가면 사실은 에이전트가 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뭐 당연히 시즌 넘어가고 넘어갈 때 이제 어쨌든 그 자기 출연료 예. 협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촬영장에 들어가거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전혀 예. 에이전트나 매니지먼트가 할 일은 크게는 없죠. 예. 그럼 그 대표님은 그 이 빅4 에이전트 시 중에서 네네. 혹시 어디랑 아 저희는 WME WME와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WME가 원래 엔데버라는 에이전시와 윌리엄 모리스라는 에이전시가 이렇게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윌리엄 모리스라는 회사는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셨던 100년 넘은 에이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통이 오래된 에이전시예요. 아, 그래서 WME는 윌리엄 모리스 엔데버군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라는 회사가 있었고 엔데버가 굉장히 신생 회사였었어요. 아리라는 그 이제 그 파운더 그 엔데버를 만든 분이 이제 만든 회사였는데 급속하게 성장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패키징이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객들의 일을 찾아주는 일 한 가지와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이 패키징이라는 거였는데 이 패키징이 바로 이제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고객들을 한 묶음으로 해서 사실은 그 방송국이나 제작사한테 제안을, 그러니까 스튜디오한테 제안을 해줘서 그게 이제 팔렸을 때 그거에 보상을 받는 부분인데 이게 엄청났었어요. 엔데버라는 회사가. TV 쪽으로 그게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거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제공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수익이 어떻게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냐면 말씀드렸지만 이제 10%를 받는 거잖아요. 클라이언트한테 일이 성사됐을 때. 일이 성사됐을 때입니다. 그쵸? 그전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익에서 이제 10%를 가지고 그로스에서 10%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주는데 만약에 이게 패키징, 이제 풀 패키징이 있고 하프 패키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풀 패키징이라고 하면 감독, 작가, 배우를 전체를 다 그 에이전트에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에이전시에서 제공을 해서 이제 스튜디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작가가 준비를 했어요. 어떤 작품을 준비를 이제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해서 여기도 이제 작가 에이전트는 거의 그 파트너처럼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 맞는지 아니면 이 소재가 방송국이 말씀드렸지만 에이전시 안에는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스튜디오들과 제작사와 방송국과 지속적으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전화통화도 많이 하면서 지금 얘네들이 찾고 있는 게 뭔지 어떤 장르를 원하는지 그때 말씀드렸듯이 케이블마다 색깔이 또 다르고 매 분기별로 그들의 그 맛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회사의 이제 대표나 아니면 드라마 총괄 뭐 이런 분들이 한 2, 3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거든요. 모든 방송국 대부분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는.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 패키징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패키징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방송사에서도 그 기능을 제공하는 에이전시를 무시할 수가 없겠네요. 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팀을 가지고 절대 권력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절대 권력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이 고객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전속 계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이전시라는 건 일이 성사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파워를 갖지는 못해요. 아, 전속 계약이 아닌 거군요. 그렇죠. 전속 계약.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또 구두 계약이 가능한 거죠. 아, 그러면은 한 배우가 예를 들어서 톰 크루즈가 네 개의 에이전시에서 각자 뛰어가지고 어떤 영화를 막 물어오고 막 이게 막 이렇게 물어왔는데 물론 이제 결정은 배우가 하겠지만은 그러면 동일한 영화를 만드는데 두 에이전시가 경합이 붙어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최종 계약을 얘를 통해서 했느냐, 얘를 통해서 했느냐를 가지고 이제 수익 그 10%가
가고 안 가고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에이전시를 정하지 않았을 때 자기 에이전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가 작가나 배우다. 근데 아직 어디랑 일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과 독점적인 어쨌든 에이전트, 에이전시 계약을 하고 싶은 곳이 곳들이 다 경합을 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런 작품을 가져오고 여기는 이런 작품을 가져오고 여기는 이런 작품을 가져오면서 자 이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개런티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제 배우가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에이전시랑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쭤봤던 게 이게 걸리시 같은 경우에 그 JK 시몬스가 있다는데 저는 그게 어디 에이전시에서 유명 배우 누구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셔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전속으로 있는 개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속이라는 아니 당연히 그 에이전트니까 전속이라는 배우는 모든 것이 다 속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구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데 다른 에이전시로 가고 싶으면 구두로 그걸 파괴할 수가 있어요. 페이퍼로 쓰는 배우나 감독들이나 작가들이 거의 없어요. 에이전시 계약은. 굉장히 구속력이 작은 계약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확실하게 끝난다라고 하면 끝난다라고 통보를 하던가 아니면 자기가 에이전트를 옮기고 싶으면 그 에이전트에서 자, 이 클라이언트 분은 이제 저희랑 일을 할 거예요. 그 대신 지금까지 일했던 거나 일해서 그걸로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하죠. 옮기더라도. 뭐, 여기에서 10% 뭐 예를 들면 이제 시즌이 계속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드라마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배우가 그랬는데 이 배우가 다른 데 옮겨갔다고 해서 그 수익이 다른 데로 옮겨가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처음에 만들어준 거에 대한 인정인 거죠. 그 에이전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WME랑 해서 굿닥터를 했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 수익에 대해서 WME가 이제 10%를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만약에 WME에서 이제 다른 에이전시로 옮겨갔다고 해서 굿닥터의 수익이 그럼 다른 에이전트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계속 저희들은 딴 데 있어서 수익이 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기존에 성사시켰던 에이전시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패키징을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에 작가를 말씀드렸던 거는 어떻게 해서 패키징이 되는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제 작가를 먼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피칭을 해서 준비를 하면 이 작가가 작가의 작품을 그럼 피칭을 하겠다. 근데 이 작가를 하는데 좀 힘이 있는 프로듀서가 붙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급의 이제 프로듀서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듀서 그러니까 제작사들은 그러니까 스튜디오 안에 또 제작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이 되어 있는 제작사들 그런 분들은 그 스튜디오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제작사가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스튜디오에 자연스럽게 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작가의 아이디어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제작사랑 어울려. 이런 프로듀서랑 하면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또는 이런 스튜디오에 직접 피칭을 해가지고 스튜디오랑 계약을 해봐도 될 것 같아 라는 것을 연결해서 프로듀서랑 연결. 또는 야 이런 작품은 이 감독이 좋아할 것 같아. 영화 쪽 감독인데 유명한 감독인데 이 감독이 하면 이거 무조건 또 제작사나 이제 스튜디오나 방송국에서 좋아할 수 있어 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패키징이 됐다. 작가와 감독과 배우가 패키징이 돼서 피칭을 해서 뭐 이 단계를 공중파에 대해 공중파의 경우는 단계를 거치고 공중파가 아닌 경우에 그래서 공중파의 경우에서 어쨌든 이게 모든 것을 다 통해서 방송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공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에이전시에. 그래서 패키징 피라는 걸 받게 되는 겁니다. 에이전시가. 10% 외에 패키징 피라고 따로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패키징을 하게 된 작품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 있는 고객들은 10%를 제공 안 해줘도 돼요. 에이전트. 그거 대신에 패키징 피를 받는 거구나. 그래서 에이전트가 패키징 피를 받습니다. 그게 몇 프로 정도냐면 3% 정도를 받아요. 근데 패키징이니까 돈이 더 많은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3%가 어디에서 뭐의 3%냐면 방송권료의 3%예요. 방송권료의 3%. 자, 그러면은 여기서 향후 이 30년 동안 방송이 된다 그러면 그 30년 동안의 3%?
그렇죠. 모든 아. 방송 권리는 3%가 계속 가는 거죠. 근데 보시면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방송국에서 방송 권리를 스튜디오에 보내주잖아요. 예. 근데 이게 자 97%는 스튜디오로 가고 3%는 에이전시한테 바로 꽂아주는 거예요. 이게 스튜디오를 통해서 3%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바로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1, 2년 사이에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패키징이 없어졌습니다. 아, 왜요? 전자장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예. 지금. 어. 그래서 97%가 하고 3%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래도 뭐 그럼 와 지금 뭐 이 방송 권리가 점점점 계속 올라가면은 이 3% 하면 엄청나겠네 하는데 당연히 상한가가 있고요. 상한가가 있고. 있어서 그 이상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방송국에서 방송 권리로 스튜디오에 주고 3%를 띄워준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받는다고 치면 10억을 받는다 치면은 그래도 그쵸. 그 3천만 원. 3천만 원이죠. 네. 그 이제 편당 3천만 원이니까 20부작이면 3억. 그쵸. 아, 6억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예, 네, 그치. 그쵸, 20부작이면. 매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방송권료가 사실은 50%이기 때문에 그 방송국용 드라마들이 평균 제작비가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국의 평균 제작비가 대략 50억 정도 500만 불 정도 사실 60억 정도 근데 한 50억 정도 그리고 케이블 드라마들이 한 평균적으로 3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50%라고 하면 케이블은 한 75%를 주고 그 방송 권역이 좀 더 높습니다. 네. 리쿱하기가 좀 더 어려우니까 공중파보다는. 그러면 50%라고 뭐 50억이면 25억에서의 25억. 이제 사실은 뭐 30억을 준다 그러면 30억에 이제 사실은 한 3% 정도 되니까 사실 그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렇죠. 그게 30억에 3%면은 1억이니까 편당. 그렇죠. 예. 그러면 20%는 20억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몇 년 후에 신디케이션으로 되면은 뭐 기하급수로 늘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상한선까지 리미트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왜 없어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작가님들 이제 센 작가님들 위주로 이제 많은 작가들이 이 패키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에. 이해를 못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는 통상적으로 해왔던 거잖아요. 에이전시 방송국 제작사가 스튜디오가 모두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잠깐만요. 패키징이라는 거예요. 아, 패키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무형의 개념 아닌가요? 왜냐면은 그 에이전시에 소속이 돼 있는 게 아닌데 소속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소속사라고 표현하는데 네. 소속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구두 계약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사실은 뭐 나중에라도 뭐 배우랑 누구는 했는데 이제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구두 계약도 안 한 상태인데 야 너 나랑 구두 계약 나중에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패키징 했어 해가지고 3%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IMDb 안에 거기에 누가 레프레젠팅 한다고 다 써있잖아요. 그 이름 있는 배우들이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얼로 옮겨가면 어디를 옮겨가거나 하면은 기사가 다 나. 그래서 그 기사가 사실은 그 기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 사람한테 바로 다 연락을 해요. 그 에이전트한테. 장난 못 치겠군요. 네, 장난 칠 수가 없어요. 이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하이퍼 패키징 말씀드렸던 거예요. 감독이 유명한 감독이 다른 에이전트고 여기 있는 작가는 또 서로 다른데 다른고? 그러면 이제 여기랑 이 에이전시랑 같이 나누는 거죠. 네, 50%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 패키징이라고 해서 반씩 나눈다. 하프? 하프 패키징을 해서 반씩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2년 전 그러니까 2019년 도에 이제 미국 작가 조합에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라이터스 길드에서. 그렇죠. 작가 조합에서 이 패키징 근데 신기하게도 몰랐던 작가들이 꽤 있었던 거죠. 자기가 패키징을 당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패키징이었는데도 자기는 그냥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냥 계약한 걸로 알았던. 네, 그렇죠. 알고 있었던. 왜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이게 나한테 10%를 안 받네? 라고 줬네? 라고 생각해서 아, 그럼 이건 패키징이라서 안 받아요. 라고 그냥 얘기만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했었다가 이 작가님들이 어떤 작가님들이 이제 이게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쇼러닝을 하는 이제 작가님들이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아, 그 이유는 지금 작가 조합에서 나선 거구나. 그래서 이제 돈이 어떻게 가는지를 돈이 흘러가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방송권료 97%가 스튜디오로 가고 3%가 에이전시한테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50%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에 쓰이는 돈이 제작비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제작비에서 에이전트가 돈을 가져간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00억을 내가 순수히 드릴 수 있는 작품인데 거기에 3억을 얘네가 떼간 거죠. 매 회마다 떼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작가비에서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더 높을 수도 있고 금액이 3%가 그 그로스로 이제 3%를 가져가니까 그게 사실은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스튜디오에서는 실제적으로 이걸 파이낸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낸싱 차지 및 뭐 여러 가지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제작을 하는데 제작부에 순수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돈이 내가 그냥 이름을 걸어줬다라는 걸로 딴 데에서 가져간다라는 게 이제 화가 났던 거예요. 3%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전체 이게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 네. 배우나 뭐 다른 스텝이나 뭐 감독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 그 아래 하위 개념에 있으니까 내 돈 10% 안 떼가니까 좋아했을 쓸 제도인데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 관장하는 쇼러너 입장에서는 내 돈을 떼어간다는 개념 때문에 반대를 한 거군요. 지금 클라이언트 말씀하신 좀 클라이언트한테 10% 떼어가는 거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게 왜냐하면 거기서 떼가는 게 아니라 이 원래 주기로 된 돈에서 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제작비에 들어오는 데에서 떼간다라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 해서 그래서 1년 반 동안 거의 2년 동안이 이 모든 에이전시들이 작가들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작가들이 없이 일을 했었던 거예요. 팬데믹 동안도 그렇고 팬데믹 전에도 그랬고 작가들이 없이 일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작가들이 클라이언트가 아닌 거죠. 모든 작가들이 에이전시 안에 작가들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까지 그 전에는 우글우글 했는데 그렇죠. 이 일 이후로 그럼요. 없었던 거구나. 왜 작가 조합에서 아 너네들이 우리의 패키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패키징을 너네 그러니까 패키징을 안 하면 너네들이랑 일할게 10% 내가 받는 거 10% 주는 거 오케이 그거는 너네가 열심히 내 일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10% 받는 거 나는 오케이다 그건 문제 없다 근데 패키징을 통해서 제작비에 영향을 주는 돈을 가져가는 거는 우리는 반대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으면 우리랑 그 계약을 사인을 해야 돼. 합의서를 사인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작가들은 거기에 이제 거의 대략 한 7,000명의 작가가 있거든요. 작가 조합에. 7,000명의 작가들은 이제 더 이상 너네랑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서를 했어요.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작가가 없었던 거예요.